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집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커피를 한잔하는 등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죠.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매일 접하는 일상 속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손쉽게 물과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먹는 것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이 제공해주는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고 그 식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료 생산과 공정 과정에서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영국의 소설가 대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제목만 들어도 아, 무인도 이야기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인해 무인도가 아닌 곳인 일반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들이 있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1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원제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원제를 읽어보자면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한국으로 번역된 문장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조난을 당해 모든 선원이 사망하고 자신은 아메리카 대륙 오리노코 강 하구 근처 무인도 해변에 표류해 20하고도 8해 동안 홀로 살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해적선에 구출된 요크 출신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가 들려주는 자신의 생애와 기이하고도 놀라운 모험 이야기라는 조금 긴 제목을 갖고 있죠. 제목을 줄이자면 로빈슨 크루소로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소설의 발표는 1719년으로 발표가 있기에 앞서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이 1704년부터 1709년까지 총 5년 동안 무인도에 표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원 셀커크는 항해 중 선장과 다툼을 벌이게 되어 칠레 해안에서 떨어진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의 섬에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에서는 약간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적이나 사략 선원이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건 배가 난파당하거나 해적들의 형벌로 강제로 버려지지만 셀커크는 그냥 배의 생활이 너무 지루해서 스스로 자처해서 하산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무려 구조될 무렵에는 4~5년간의 무인도 생활에 정이 들었는 나머지 떠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셀커크가 5년 동안 있었던 섬은 페르난데스 제도의 마사 티에라 섬이었다고 하는데 소설의 유명세로 인해 1966년 공식적으로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개명되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으로 추측되는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는 60세의 무명 작가 대니엘 디포였습니다. 소설가로서의 명성은 없었던 디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소설에 도전하며 가난한 작가 생활을 이어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디포는 젊은 시절 정치학자이자 독설 언론인으로 유명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당연한 듯이 태세 전환을 하며 친화적인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독설로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갑작스럽게 정권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살아온 인생과는 무관하게 로빈슨 크루소라는 처녀작은 그가 죽고 나서도 두고두고 명작이라는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만화나 게임이 문화 컨텐츠로 인정받기까지 오랫동안 수준 떨어진 문화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소설이 거의 없었으며 그 이전 시대에는 문학이라 하면 주로 시나 연극을 연출하기 위한 희곡이 주류였죠. 그렇게 소설이 하급 문화로 취급받던 시절,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인정받으며 이 작품 이후로는 수많은 무인도 표류 소설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혼자서 무인도에 갇혀서 겨우 살아남다가 식인종으로부터 플라이데이를 구하고서는 같이 섬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소설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원작에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무인도의 갇히기 이전과 무인도 생활로 나누어져 있죠. 작품을 살펴보면 영국 요크 태생의 로빈슨 크루소는 현대사회의 집안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장래 희망에 대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안정적인 자리를 잡길 바라지만 성장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새로움을 갈구하게 되죠. 로빈슨 크루소의 집안은 아버지 사업수원으로 부자였으며 어머니는 명망있는 가문이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결국 19세가 되던 해 바다로 나서는 친구가 멋져 보여서 부모님과의 인사도 없이 그 길로 바로 런던에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하지만 로빈슨은 자신이 평소 꿈꿔오던 로망과는 달리 뱃멀미와 폭풍으로 고생을 하다 6일째 되는 날 거센 폭풍을 맞닥뜨려 그만 바다에서 조난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세 구출되었지만 선장은 이번 일을 통해 로빈슨에게 어렵고 힘든 뱃사람이 되지 말고 아버지 말씀처럼 집에서 지내라고 하죠. 그렇게 경험 있는 어른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무난히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지만 청춘의 피가 끓어오르는 로빈슨은 왠지 이대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까 하는 마음에 또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해안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두 번째 항해에서는 무서운 폭풍이 아니라 좀 더 무서운 해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목숨은 겨우 건질 수 있었으나 해적 선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해적 선장의 노예가 되어버린 로빈슨은 그래도 부잣집에서 자라면서 어찌어찌 낚시 기술은 잘 익혔는지 고기잡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해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는 자신처럼 노예 처지였던 슈리와 함께 보트를 훔쳐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구조를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해적이 아닌 일반적인 상선이었던 브라질행 선박의 구조가 되는데요. 브라질에 도착한 로빈슨은 일자리를 소개받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농장일을 배우며 미천을 마련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4년간 세월을 보낸 그는 크게 농장을 일궈내며 정착 생활을 하는가 싶더니만 안정적인 생활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죠. 방랑벽이 도지기 시작할 로빈슨은 현대시대 기준에서는 한창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인들의 무역이었던 흑인 노예 교역 제안에 혹하게 됩니다. 로빈슨으로서는 교역보다는 바다로 나갈 구실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로 향한 배는 폭풍과 궂은 날씨에 또다시 조난을 당하게 되고 그동안의 위기보다 더 큰 충격으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2부의 시작이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배고픔과 외로움이 따라오게 되었죠. 여기다 수돗물이나 양치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위생의 개념조차 없어 열병도 앓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로빈슨은 자신이 타고 온 난파선이 무트로 올라오자 잉크와 씨앗, 여러 물품들을 꺼내오는데요. 낯선 풍토에서 보리가 싹을 틔우자 신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로서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감사함을 느끼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좋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처절한 생존으로 많은 나날을 버텨야 했기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빵을 먹기 위한 간이 오븐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빈슨은 매일 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은 무언가 만드는 걸 시도했다, 오늘은 식량을 생산해서 잘 먹었다 하는 가장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행위의 내용들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바로는 물욕도 허영도 없는 삶에 만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소설의 후반부 내용에는 재미를 위해 식인종으로부터 구출하는 프라이데이의 내용들도 있지만 로빈슨 크루소 작품을 보며 느낀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어쩌면 그 또한 모두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이나 커피 등을 먹고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 같은 작품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나는 유명한 영화로는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든가 혹은 미드웨이선을 로스트가 있죠. 로스트는 주제가 사뭇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종으로부터 구해낸 청년 원주민은 금요일에 구해줬다고 해서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로빈슨이 있었던 섬이 원래는 무인도가 아니고 원주민들끼리 서로 상대 종족과 전쟁을 벌이고는 포로를 붙잡아서 잡아먹던 곳이었죠. 프라이데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로빈슨에게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는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영화나 로맨스 작품에서 사용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드게임 브루마블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섬으로 플레이어가 낙담하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무인도는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 되는 무서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려면 평지가 있어야 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무인도는 사람이 며칠 동안 버텨내기도 힘든 곳이죠.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인도는 요즘 시대와 동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무인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섬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 근처인 카리브해라든가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인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 2,800개의 무인도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섬이 많은 곳은 전라남도 다도해 지역으로 바다 이름부터가 섬이 많다는 뜻을 지닌 다도해입니다. 다도해는 전라남도 홍도에서 여수시 앞바다까지를 의미하며 이곳에는 약 1,700개의 섬이 분포하고 있죠.
이 지역을 대표해서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개발이 안 된 지역과 보존가치가 높은 곳들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도해에서 유명한 곳으로는 김과 전복이 떠오르는 전라남도 완도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오래전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건설한 청해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권을 둘러싸고 해적과의 분쟁도 있었던 곳이죠.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한 후 동아시아 최고의 해상무역 도시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 때의 다도해는 송나라, 원나라의 해상무역로가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입지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거쳐가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의 다도해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존된 곳들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자체가 다도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도해에는 아주 많은 수의 무인도들이 있으며 이러한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섬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지속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먹을거리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무인도 생활이지만 무인도라는 소재에서 아이디어를 관철해 창작된 인기 만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때 아이세움 논술 명작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아이세움이 서바이벌 학습 만화 시리즈를 출판하기도 했죠. 2001년부터 살아남기 시리즈가 출판되면서 현재까지도 장수하고 있는 시리즈로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자연상식, 수학상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시리즈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죠. 주인공 레오가 말라도의 곤충 채집 방학 숙제를 하러 가던 도중 배가 난파되어 망망대해 표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도착해서는 섬을 탐험하고 물을 구하며 통나무 집을 짓는다던가 불을 피우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 등이 나오죠.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내용을 담은 작품들로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작품의 유명사로는 아무래도 1719년에 발표된 대니얼 디포 작가의 로빈슨 크루소가 가장 유명세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는 고전 명작인 만큼 언젠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볼 것 같네요. 무인도에 대한 로망은 서바이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중에서는 성인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있는데 일반 영화로 비교하자면 흔히들 말하는 야동, 19금 영화와 비슷한 컨셉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미소녀 표류기라는 작품에서 무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정한 사건을 다룬다기보다는 무인도에서 15명의 미녀들에 둘러싸여 19금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미소녀 표류기라니? 고전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들어봄직한 제목이기도 하실 텐데요. 바로 해저 이말리,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저자로 알려진 줄 베른 작가의 소설 15소년 표류기라는 작품이 1888년에 발표된 적이 있었죠. 두 작품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만 아마도 15미소녀 표류기가 15소년 표류기 제목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15소년 표류기 소설 작품도 100년 뒤인 19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이 있는데 간단히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살고 있던 14명의 소년들과 견습소년 한 명이 무인도에 도착해 2년간 살아남는 이야기죠. 어린이 모험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나 15소년 표류기가 고전 명작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블리안과 도니폰이 각각 프랑스와 영국을 나타내며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등 당시 세계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무인도로 존재하는 섬들이 대다수이나 무인도 중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무인도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령 전쟁 도중에 절멸되어 거주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섬을 버리고 떠나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죠.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외구에게 빈번한 약탈을 당하던 조선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공도정책을 실행해 섬에 있는 백성들을 본토로 거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로 점점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이 불편한 섬에서 사람들이 나와 도시로 이동하면서 섬의 인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무인도에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커다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섬, 그보다 동쪽으로 700km를 더 간다면 우리나라 제주도 크기의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작은 국가라서 존재감 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리셔스의 2018년 1인당 GDP는 1만 달러가 넘는 수치로 이는 중국과 멕시코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잘 산다는 나라 남아공이 6,000달러 정도를 나타내는데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역사는 무인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세기 무렵 유럽의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 해상원정대가 희망봉 주변을 항해하다가 모리셔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다 보니
간간이 내항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00년이 지난 17세기 전후로 네덜란드에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의 통치 가문 오랜의 공작이었던 마우리츠의 이름을 따 모리셔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하지만 100년 만인 18세기 초, 네덜란드도 떠나고 프랑스가 이 지역의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무역기지로 삼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에서 프랑스는 모리셔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노예를 데려오고 유럽에서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1814년 파리조약에서 영국 식민지로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영국이 모리셔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의 지배기간 동안에는 인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고, 1968년 모리셔스는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로 인해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섬나라이지만 대부분의 인구는 인도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어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은 사람이 살다 떠나간 무인도, 그리고 반대로 무인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국가로 발전된 모리셔스를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으로는 무인도를 판매하는 경우를 짧게나마 풀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동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무인도 역시 부자들이 거래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부부였던 시절, 브래드 피트의 50번째 생일로 200억짜리 하트섬을 선물하기도 했었죠. 미국 뉴욕 인근 마우팍 호수 안에 있는 하트섬은 헬기 착륙장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상 최대의 낙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무인도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해적의 출몰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며, 2015년 경제위기를 겪던 그리스에서도 에게의 근처 여러 섬을 팔기도 했었죠. 오늘은 무인도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을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